네, 안녕하세요. 대명 스키학교 스키 강사 7년차 오상현입니다. 폴 잡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보통 고객님들이 폴을 잡을 때 그냥 이 끈하고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 끈하고 손바닥 면을 같이 잡아야 돼요.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넘어지실 때 폴을 놓치잖아요. 놓치면은 폴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넘어지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근데 이 끈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시면은 폴을 놓치는 순간 폴이 아래로 쭉 내려가요. 예, 유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끈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